작년 1억 이상 수입차 28,998대 판매 3억 이상 수입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SUV 비중 높아지며 수입차 가격 전반 상승세 3억 이상 하이엔드급 차종의 국산 경쟁 모델 없어 아시아 경제 우수연 기자 경기 침체로 각종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시장에선 억소리 나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3년 만에 역성장을 실현했으나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 판매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는 28,998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 대비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비중도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어난 11.8%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쿠페 CLS 400T 서마틱 2743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포르쉐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카이엔 2339대 BMW SUV X5 3 0D가 1865대 판매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은 반면 3억 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 판매는 424대로 전년 139대 대비 2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억 원 이상 수입차 중 베스트셀링 모델은 작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마이바흐 라인업의 최상위 세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50으로 188대에 판매됐다. 대부분의 모델이 3억 원 이상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국내에서 불과 11대 판매에 그쳤던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무려 1400% 성장한 17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100대 팔린 우루스는 람보르기니 라인업 중 유일하게 2억 원대 차량이다. 수입차 시장의 태동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는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의 비중이 시장의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고급 외제차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당시 수입차는 소수의 특권층이 타는 차라는 인식이 짙었다. 2010년대에 들어 수입차 업체들이 3천만 원대 후반의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을 대거 들여오면서 수입차의 대중화가 시작됐고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 비중도 7% 내외 2013년 7.2%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세단 위주였던 수입차 시장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반적인 수입차의 가격대가 오르는 추세다. 카이즈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로 등록된 수입차 중 SUV가 39.8%를 차지했으며 세단 42%와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점유율이 올라왔다. 또 1억 원 이상 하이엔드 시장에서 국산 경쟁 차종이 없다는 점도 고가 수입차 시장의 꾸준한 수요를 뒷받침한다.
현재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비싼 제네시스 SUV GV80의 최고가는 8,900만 원 수준으로 1억 원 미만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 수입차 수요 증가는 현재 경제 정책이 최상위 소득 계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기술력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아직까지 하이엔드급 국산 경쟁 모델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